안녕하세요. 모던 가야금은 정미나가 책방에 들어가서 노래와 연주, 그리고 북앤 뮤직 토크쇼를 하는 음악가 책방에 들어가신다. 오늘은 여덟 번째 이야기고요. 대전 유성구 지족동에 있는 마르타의 서재에서 시작합니다. 우후! 왜,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괜찮아요. 언니 그러면은 저기 서가 구경 좀 한번 시켜주세요. 네, 서가는 이쪽은 이제 그림책 서가예요. 여기가 다 이렇게? 네. 어,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책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림책 테라피 했을 때 많이 소개해드리는 책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작가별 코너 뭐 해서 가끔씩 바꾸긴 하는데 지금 요시타케 신스케 그러니까 작품만 모아놨어요. 이 요시타케 신스케 작가님 엄청 유명하시더라고요. 저도 저번에 네. 그림책방 한번 가봐서 알았어요. 아, 정말 다 비슷해 보이는 캐릭터인데 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또 다르고. 어쩜 그렇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시는지 정말 천재 아닌가? 저건 뭐예요? 세모 네모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 네모 세모 캐릭터가 주인공인 그림책이에요. 근데 이 책들도 그러니까 시리즈로 이렇게 쭉 나오기는 했는데 또 굉장히 그 약간 미국 블랙 코미디 같은 코드가 있고 또 철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네. 보기에는 뭔가 애기들이 보는 책 같은데 예. 하지만 네. 어른들도 네. 좋아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책이구나. 많이 느껴져. 저기 책이래. 책이야. 이 그림은 이 그림은 저희 단골 네. 손님이신 네. 네. 초등학교 지금 4학년 친구가 그려진. 재작년에 2학년 때 그린 작품이에요. 여기를 그린 거 네, 맞죠? 맞아요. 이 여기 서가를 마르타의 그린 거. 서재 생각하면서 그려서 여기랑 저에게 똑같이 선물을 생겼어. 줬어. 응. 여기 맞아요. 선반이랑. 너무 감사하고, 네, 고맙다. 고맙게 전시를 이렇게 계속 해두고 있죠. 마음이 너무 예쁘죠. 그러게요. 이쪽은 지금, 예. 한 작가님 작품으로만 아, 이렇게 네. 꾸며놨는데, 네, 지금 제가 사실은 신유진 좋아하는 작가님? 작가님, 아니, 맞나? 이상희 네, 샘 작가님입니다. 워셔라는 작가님 작품만 지금 모아놨어요. 이쪽도 뭐 나에 관한 책들만 또 모아봤고요. 뭐 페미니즘에 관한 것, 뭐 예술에 관한 것, 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좀뭐 신간이랑 제가 좀 이제 힘주어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들인데 제가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많이 추천해드리는 책이에요. 아티스트웨이. 네, 아티스트웨이가 이 책이 이제 네. 먼저 출간된 것이고 이 책을 가지고 제가 12주간 정말 글쓰기를 해봤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아티스트라는 장르가 이게 글쓰기예요? 아티스트 웨이는 그냥 책 제목인 것이고 사실은 이 안에 어떤 방법이 들어있는데 모닝 페이지라는 방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의식의 흐름에 따라 그냥 글쓰기를 하는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신 이 작가님이 12주간 어떤 그 워크숍처럼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1주, 2주, 3주 이런 식으로 뭔가 창조성을 회복하는? 근데 창조성이 뭐 사실 미나나 약간 뭐좀 원래도 예술가긴 하지만 우리가 태어나기로 다 우린 예술가로 태어났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가정주부더라도 집에서 살림만 하더라도 내 안에는 그런 창조를 계속 이렇게 할수 있는 일궈는 게 있다. 그런 욕구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사실은 학교 제도권 안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얽눌려져 있는 네. 것들을 이분이 이제 끌어낼 수 끌어내는 있는 네. 방법을 여기서 알려주신 그래서 거구나. 저에게는 약간 삶이 좀 이렇게 지치고 뭔가 내 존재감이 좀 이렇게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위태로운 순간에 이 책으로 모닝 페이지 하면서 굉장히 그런 어떤 동기부여라던가 그런 희망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추천드리는 책. 지금 이책 같은 경우도 제가 많이 추천해 드리는 책인데 필사책이거든요. 100일 동안 나를 뜨겁게 응원하는 메시지로만 이렇게 필사를 할수 있는데 이 책은 저 혼자서 해서 너무 좋아서 부모님께도 같이 해볼까요? 하면서 부모님께 선물을 드렸거든요. 100일을 진짜 하셨어.
70 넘은 부모님 두 분이. 그래서 제가 상장도 드렸죠. 근데 너무 좋아하셨어요. 언니, 뭐 이런 걸 왜? 교감 선생님이 아버지셨잖아요. 네. 맞아. 네, 교장으로 퇴임하셨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네. 저 그 뒤를 잘 몰라요. 진짜? 네, 그래서 나이 들어서 뭐 이런 걸 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니, 진짜. 그리고 오히려 시간이 많아지시니까 좋아하실 것 같다. 맞아. 이거 되게 괜찮은데, 우리 시댁이도. 좋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같이 하는 거? 그니까. 지금 이렇게 하드커버로 나왔지만, 얘는 지금 원래 버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필사했던 거. 그래서 오신 분들 편하게 보시라고도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했던 흔적도 보면. 진짜 자기 의견도 이렇게 써놓고. 너무 좋았어. 너무 저한테 도움 많이 됐던 책이에요. 뭐 제가 좋아하는 무민이라던가 보노보노. 여기 지금 스누피가 빠졌는데 스누피는 하여튼 입고 하면 바로 나가요. 너무 좋아하시고. 이 책도 작지만 이만하면 충분해. 아, 대전에서 지역 인증 서점을 2년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이제 이 지역 서점을 살리기 위해서 대전시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요거는 감정카드인데요. 친구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도 좋지만 어른들도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그림으로 상황 설명이 다 돼 있어요. 이건 어떤 기분이지? 했는데 뭐 미안하다 뭐 이렇게. 그래서 왜 어린아이들한테 되게 네. 그러니까 아직 말로 감정 표현이 안 돼. 근데 이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 다 한마디면 끝나잖아. 짜증나. 이거 하나면 그냥 불쾌한 것도 짜증난 거고 뭐 해도 다 짜증난 건데, 힘들어도 짜증난 건데,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그 친구들 중에 왜 저기 사춘기에 있는 친구들은 이런 말하기도 되게 싫어하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와가지고 카드를 골라요. 그냥 카드만 고르면 이모가 다 얘기해 줄게요. 이러면 이제 이거 힘들어하게 얘기했는데 이랬구나. 이런 적 있었어요? 그러면 또 그렇다고 또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좀 풀리지. 맞아요. 책방을 이미 쭉 둘러봤어요. 그죠? 책방을, 예쁜 책방을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이고, 저희가 친분이 있잖아요. 네. 자그마치 오늘 제가 온 곳은 그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님이 운영하시는 책방이에요. 이분은 원래 거문고전공 전공을 하셨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오늘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특별하게도 또 이제 심리상담센터가 같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남편분이신 나무둘님께서 심리상담사이시기도 해서 같이 운영이 되고 있어 같이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일단은, 도대체, 대학교 졸업하시고, 어느 길을 가셨, 어떤 샛길을 가셨길래 이렇게 결국은 책방까지 내시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그러게요. 저도 처음부터 뭐 서점을 열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었고.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서울에서 그냥 아이들 악기 가르치고 그랬었죠.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는데, 일은 계속 하고 싶었는데 이 육아와 함께 병행하기가 여의치가 않은 거죠. 이게 약간 머리를 굴려 보니 친정보다는 시댁이 맡기기가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되게 뭐라 그러지? 그냥 핑크빛 꿈을 안고 그 시댁 근처로 왔어요. 대전으로 그래서 오셨구나. 네. 그리고 이제 악기를 계속 레슨을 해보려고 했는데. 연결이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아니라 당연하죠. 여기 뭐 제가 학교를 연구가 있으신 게 아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상하게도 그냥 아이들만 키우게 된 거죠. 그런데 안에서는 계속 뭔가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때 사실은 육아 가장 힘들 때거든요. 우리 미나님. 이제 앞으로 곧 저의 미래입니다. 네. 현실인데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마침 일도 못하고 내 존재가 약간 사라져가고 있을 때. 그럴 때 남편이 그때 낭독 독서 모임을 하나 열었어요.
그때 이제 서점 안 할 때였는데 그 낭독 독서 모임이 제 유일한 외출이자 유일한 내 자유시간이자 뭐 이랬던 거예요. 너무 그 독서 모임에서 받았던 위로와 힘이 컸어요. 근데 그 모임에 이제 한 1년, 2년 정도 유지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막연히 그냥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책을 통해서 책으로 만나는 모임,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이런 에너지를 얻고 힘든 분들이 위로를 되게 받는 게 되게 좋구나.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다가 계속 레슨이 연결이 안 되고 일은 계속 뭔가 하고 싶고 그러다가 이 공간을 어떻게 이제 이 공간에 또 인연이 생기셨던 거예요? 이 공간이 2년 동안 이제 비어 있었던 곳인데 지하다 보니까 나름 안 나가고 있었구나.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곳보다는 좀 군대가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제가 이제 뭔가를 여기서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러니까 공간을 보고 나니까, 이제 신랑은 그때도 심리 상담 센터를 작게 하고 있었고, 예. 아, 그럼 나도 뭔가 같이 뭔가 좀 그런 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그때 가장 위로 받았던 게 책과 사람이었거든요. 아, 그럼 책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이 공간을 보고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정말 멘탈의 헤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되게 무모했다. 어떻게 이렇게 모르고 있지? 몰랐으니까 한 거지. 맞아.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름다운 정말 예쁜 공간이 만들어졌군요. 한 2년 됐죠? 2020년에. 네, 2년 넘었어요. 코로나 딱 고 발생한 고 해에 남들 다 문 닫을 시기에 오픈을 하셨죠? 무모했어. 무모했지만 그때 아니었으면 문 열었을 것 같아요. 하긴 또 그때였으니까 이 공간이 계속 좀 빈 상태로 있었고 약간 또 저렴한 월세도 할 수 있었고 그랬겠죠. 대단합니다. 자기의 분야도 아니었는데 스스로 찾아서 개척을 하고 또 나만의 나의 쉼터이자 타인의 쉼터까지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게. 네. 참 우리가 대학 졸업하고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 20년 넘었죠. 20년 넘었죠. 나이, 우리 나이. 나이 나온다. 그니까. 그니까요. 근데 언니 하나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배우고 저한테. 진짜. 교복 입어도 되겠어요. 오고 가는 덕담. 너무 하여튼 너무 반갑고, 언니가 이렇게 저한테 DM 보내셨거든요. 이렇게, 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놀러 올래 하셔가지고 너무 반갑고 좋았어요. 또 이 공간 자체도 심리상담센터도 같이 운영되고 있는 것도 제가 되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더 좋았고. 이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이 굉장히 접점이 없을 것 같은데 꼭.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서 연인이 되어 결혼까지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게요. 이게 우주의 놀라운 섭리죠. 연애부터 결혼까지의 어떤 전격적인 스토리를. 전격이라고 하기엔 너무 미미한 이야기인데. 같이 이제 성당에서 봉사를 했는데, 각자 이제 옆방 따로따로 봉사를 하다가 이제 안면은 있었죠? 왔다 갔다 하면서. 있다가 뭐, 여름이나 겨울에 이제 큰 프로그램을 같이 하게 되면은, 팀들이 다 모여서 같이 하니까, 그때 이제 뭐 더 많이 얘기하고 어울리게 되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네. 아, 그러네요. 성당 모임이라고 하신 게 우리 마르타의 서재 이름 자체가 세례명이에요. 네. 테이머니의 세례명이죠. 마르타 성녀가 어떤 일을 하셨죠? 마르타 성녀는 요리사의 수호성인이고 대접하는 성녀죠. 그래서 뭐 성경에서는 예수님 오시면 뭐 이렇게 부엌에서 막 요리해서 내고 동생 마리아는 막 예수님 발차고 이렇게 뭐 얘기 듣고 하는데 얘는 막 투덜거리면서 얘를 마르타 성녀는 네, 그렇게 대접하는 그런 성인이고 그래서 지금 교황님이 머무는 그 건물 이름도 마르타의 집 그래서 순례자들이 원래 머무는 그런 공간이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어떤 자꾸 접대하고 대접하고 판대하는 이렇게 모셔주는 네, 그래서 이름 지을 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어떤 그런 성녀의 마음을 좀 담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예, 너무 좋네요. 그 취지랑도 되게 이 책방의 취지랑도 되게 잘 맞고 그냥 언니 이미지 본인이라는 것을 잘 살리기도 하고 너무 좋다. 그래서 성당에서 이렇게 맺어진 인연 성
성스러운 인연. 성스러운 빼고. 그래서 이제 결혼 몇 년 차신 거예요? 이제 10년 됐죠. 12년에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두 분이서도 이제 트러블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살면서. 그러면 약간 그 심리상담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거나, 그렇기도 하나요? 하나요?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왜? 그런 말이 있죠. 중이 제 머리를 못 닦는다면. 되게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 상담하는 남편하고 살면 뭐 싸우나요? 뭐 이런 그러니까. 거 물어보시는데. 더 싸우죠. 약간 이론적으로 막 이렇게 지금 내 상태가 이런 거를 알고도 그렇게 공격을 하면 아 그러세요? 그럼 진짜 저의 입장에서는 뭐 다른 사람은 그렇게 치유해주고 나는 내 마음을 몰라주고 근데 워낙 그런 걸 이제 조목조목 설명을 잘 하는 사람이니까 저희 부부는 약간 좀 반대인 것 같아요. 보통 부부보다 왜 보통 부부는 아내가 뭐 오늘 나랑 얘기 좀 해, 뭐 이러면 네. 막 남편이 되게 막 좀 그래 하면서 네. 그래 내가 무조건 미안해 잘못했어 뭐 이러는데 우린 반대 오늘 나 얘기 좀 해 이러면 뭐 이러면서 피하고 또 그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요리사가 밖에서는 요리하고 집에서 절대 요리 안 한다 뭐 이런 느낌처럼 역할이 반대가 된다는 그것도 재밌네요 여기가 이제 물론 책방이긴 하지만 여기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돌리시잖아요. 돌린다? 라기보다는 굉장히 계속 개발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정말 신기했던 거는 그림책 테라피를 직접 배워서 자격까지 갖춰서 여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조금 궁금한데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림책 테라피,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림책을 그냥 읽어드리는데 읽어드리기만 하는 거는 그냥 낭독이고 그죠. 이제 거기서 뭔가 테라피 활동이라는 걸 하는 거죠. 그런데 주제를 항상 정해요. 테마를. 테마를 정해서 예를 들면 요즘에 뭐 나를 좀 위로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고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뭐 나를 돌보는 시간 뭐 이런 식으로 테마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테라피스트라고 하면 네. 제가 이제 그림책을 선정을 하죠. 큐레이션을 해서 어떤 흐름에 맞춰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다섯 권으로 보통 이렇게 정해서 한 타임에 그래서 꽤 많은 책을 내네요. 약간 그런 거예요. 이렇게 정식 밥 먹는 정식으로 치면 애프타이저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디저트까지 그런 식의 코스 요리 그렇죠. 그래서 메인 그림책이 있고 뒤에 이제 마무리 메시지를 주는 그림책이 있고 이런 식으로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지난 월요일 날인가?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했던 책들이 있고요. 안 그래도 그 중에서 우리 미나한테 뭘 읽어주면 좋을까 했는데 오늘은 뭐 위로보다는 나는 우리 미나한테 저 된장찌개 그림책을 한번 읽어주고 싶어요. 좋아요. 이거 얼마 전에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인데 네. 요즘에 읽으면 되게 좋은 그림책이어서 앞에 짧게만 네 볼게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요. 된장찌개. 된장찌개 좋아해요? 아유 너무 좋아하죠. 된장찌개. 된장찌개. 천미진글 강은호 공김. 안면지. 친절해. 네, 안면지. 된장찌개. 찬바람이 몹시 불던 날, 멸치 세 마리가 오들오들 떨며 숲길을 걷고 있었어. 어우, 추워. 어디 따뜻한 곳에서 몸 좀 녹였으면. 그때 멸치들은 발견했어.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끈뜨끈한 온천을 말이지. 멸치들은 곧장 온천으로 뛰어들었어. 이런데 온천이 다 있네? 아, 좋다. 눕고 싶네요, 같이. 감자들은 이웃마을로 된장을 팔러 가고 있었어. 그중 감자 하나가 투덜거렸어. 어휴, 날씨가 뭐 이래. 된장도 꽁꽁 다 얼었겠구먼. 그때 감자들은 발견했어. 멸치 세 마리가 느긋하게 헤엄치고 있는 뜨끈뜨끈한 온천을 말이야. 감자들은 얼른 온천으로 풍덩풍덩 뛰어들었어.
에고, 된장도 홀랑 빠뜨렸네. 어우, 좋다. 오늘 날씨 정말 춥네요. 와, 여기 이 온천 완전 진국이 되겠네요. 이제 된장이 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색깔이 변하죠. 이렇게 해서 계속 재료들이 나와요. 네, 네. 아, 진짜 너무 귀엽고 재밌다. 그래서 이렇게 된장이 풀어지고 여기 이제 재료들이 다 나오면서 이제 된장찌개가 되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된장찌개가 완성이 되고 네. 이 따끈한 이제 이 밥을 너구리 식구들이 같이 먹는 이제 이런 너구리 식구들이 맞아요. 이런 그림책인데 일단 요거는 메인 그림책이라기보다는 저희 그 프로그램 할 때는 자기소개하는 이게 지금 단체 프로그램이에요. 너무 그래서 딱이다. 요거 이제 읽고 우리 이렇게 된장찌개 같은 뭐 요리 각자의 비법이 있을까요? 이러면서 우리 비법 하나씩만 얘기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뭐 나만의 요리 비법 이런 것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긴장을 풀어주죠. 이렇게 된장찌개 생각만 해도 너무 막 그렇죠. 마음 따뜻하고 맛있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마음을 따뜻하게 푼 다음에 이제 메인 그림책으로 가죠. 그래서 메인 그림책은 조금 더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질문을 하나 이렇게 던져주죠. 뭐 이렇게 지금 불안 같은 그림책은 어떤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내용들. 근데 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뭐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이렇게 푸는 뭐 나만의 방법이 있나요? 뭐 이런 것들. 그럼 이제 각자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 맞아. 나도 저런 방법으로 한번 해봐야겠어.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누구는, 나만 힘든 건 아니었구나. 이렇게 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공감도 하고. 그러니까 테라피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림책만으로는 저는 이제 약간 장을 좀 깔아드린다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테라피. 같이. 근데 그 따뜻한 이 시너지. 그 효과가. 공감의 시너지. 네. 그러니까 그림책이라는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벌써 저는 이 그림책 읽으면 되게 화가 났을 때 이 책을 아이들한테 읽어줘요. 이거를 읽으면서 화를 더 낼 수가 없어. 뭐. 뜨끈뜨끈한. 저는 이제 이러고 있는데. 이러고 있을 순 없으니까. 그냥 제가 읽어주면서도 마음이 풀리고. 아이들도 재밌어 하고. 네네. 네. 너무 좋아요. 네. 그래요.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다. 잠깐 봤지만 너무 좋네요. 이렇게 이제 수업을? 그 시간을 이끌어 가시고. 음악 테라피는 혹시 안 하세요? 거문고를 하셨으니까 또. 그래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테라피는 음악 거문고. 거문고를 가지고 그림책과 같이 뭔가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이제 진행을 계속 하고 있고요. 거문고는 약간 음색이 가야금하고는 또 달라서 많이 묵직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그 전래동화 그림책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그거다 그거. 그래서 제가 친구들 이렇게 모아놓고 그 거문고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민요라든가 짧은 어떤 그런 국악 동요 같은 것도 이렇게 연주를 해주고 또 제가 낭독을 하나 해주고 그럼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어우러지죠. 어우러지면서 거문고라는 악기를 또 한 번 더 보기도 하고. 그렇죠.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 재밌게 읽죠. 재밌게 읽기도 하고 그 그림책 분위기도 더 살고. 기가 막힌 아이디인 것 같아요. 전래동화랑 이제 악기랑 같이 붙이는 거. 그리고 그거 알아요. 그 국악 동요 류형선 작가님의. 너무 좋죠. 모두 다 꽃이야. 그러니까 그런 그림책이 시리즈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그림책 시리즈를 가지고 또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뭐, 내 똥 꼬는 힘이 좋아. 노래도 되게 재미있게 만들었는데, 그림책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주시니까 너무 좋죠. 완전 무슨, 뭐지? 4D처럼 이제 그림도 보고, 맞아요. 노래도 듣고, 이야기도 읽고. 종합예술 선물 그러니까, 그거, 어린이들이 되게 오면은 여기, 부모님들도 같이 오시면 좋겠지만, 아이들 학습이나, 아니면, 뭐 인지 혹은 인성까지도 하기 되게 좋겠네요.
여러분들 많이 마루타에 서재에 오시면 이렇게 교육적이랍니다. 너무 좋네요. 이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제 저희도 이렇게 책방 돌아다니는 걸 이제 부부 공작단인지 같이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서점을 갔을 때도 꽤나 부부가 같이 운영하시는 곳이 많았어요. 그게 뭐 독립 출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서점을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지금도 이렇게 두 분이 같이 하셔서 분명히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상담에 필요한 책을 또 여기서 같이 공유하시거나 아니면은 테임 언니가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심리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또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나 우리는 진짜 팀워크 끝내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을까요? 그런 얘기가 많으면 좋은데 반대되는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러면은 마르타에서 이제 오늘 성과가 별로 없이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거는, 정말 좋은 거는 제가 이렇게 막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꾸미는 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언니 그걸 잘하죠. 왔을 때 이게 또 지하 공간이잖아요. 네네. 왔는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어? 지하에 이런 공간이 있어? 네. 너무 예뻐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맞아요. 저는 사실 이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거의 손끝 하나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네. 뭐 페인트 칠을 하고, 집 나르고, 뭐 이런 건 다 했지만, 네. 뭐 소품을 갖다 놓고, 이걸 여기에 배치하고, 이런 건 전혀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전부 다 거의 100% 마르타님의 공이다. 네. 지금 좋은 것만 얘기하는데, 저는 워낙에 이렇게 옮기고 인테리어 하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하루만 해도 뭐가 위치가 바뀌는 게 되게 많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게 하나도 힘들지가 않고 재밌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그 피아노 있잖아요. 네. 피아노도 위치를 제가 그냥 혼자 바꾸는 사람이에요. 남은 게 힘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출근했다가 돌아왔는데 가구 위치 바뀌어져 있으면 보통은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바꿨어? 뭐 이런. 어떻게 혼자 있어? 그럴 것 같아요. 그죠? 화를 내요. 오늘은 제가 불안정하단 말이야. 오늘 봐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동편집해야 되는데. 이 두 분의 어떤 상태를 봤을 때는 그래요? 그것도 의외다. 아니 근데 하여튼 이렇게 뭐 예쁘게 해놓는 거는 좋은데 이제 저는 이제 변화를 별로 안 좋아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안정감. 안정감 추구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미리 좀 물어보고 하자고 이제 그렇게 합의를 하셨어요? 네, 그렇죠. 우리 부부의 삶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싸우고 이제 할 점을 찾고. 그래도 우리 점점 나아지고 있잖아. 그렇지? 네. 그래서 제가 저는 안 읽어봤지만 여러분들 결혼 아직 안 하셨다면 결혼하기 전에 협상의 기술 이런 책들을 꼭 읽어보고. 협상의 기술. 사실 이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그러네. 그 못하니까. 책을 안 읽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장 협상이 안 되는 부분이 뭐예요? 협상 안 되는 부분. 뭔가 약간 가장 그 갈등의 요소가 되는 것들? 가장 갈등의 요소가 된 거 너무 많지만. 미치겠다. 그 중에 정말 협상이 계속 안 되고 있어서 서로 좀 포기한 부분은. 네. 예를 들면 아까 된장찌개 저거 나왔잖아요. 네. 네. 청양고추로 두 개 넣을 것인가 하나 넣을 것인가. 사소한 것이군요. 입맛. 식습관. 그건 또 중요하죠. 지금 이 외형으로 봐도 이 스타일이 참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말랐고. 입맛이. 전 이제 짜고 맵고 뭐 기름지고 이런 거 좋아하면은 이제 담백하고 제일 맛있는 거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그랬지? 맞춰보세요. 물 아니 물. 진짜? 비슷해. 보리차? 보리차. 운동한 이런... 다음에 보리차 마시면 돼. 아니, 운동한 다음에 샤워 딱 하고 맥주. 아닌가요? 운동하고 샤워하고 나와서 보리차. 뭐 이런 차이. 색깔은 비슷한데, 난 맥주, 얘는 보리차. 이런.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된장찌개에 청양고추 진짜 넣는 거 가지고도 진짜 화를 냈어. 넣지 말라고? 왜냐면... 두 개 정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왜냐면. 하나로 합의하세요, 하나로. 네. 두 개를 넣은 다음에는 하나를 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를 넣고, 일단 건져, 이렇게 좀 하고. 네. 자기 그릇에서만 먹어라. 그럼 하나 더 넣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근데 그게 합의가 안 되죠. 이게 이렇게 오래 얘기할 일이. 근데.
그 저는 오히려 지금 생각하기로는 육아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육아는 어쩌면은 방향성이 좀 비슷해요. 우리 둘 다 약간 허용하는 부모보다는 이 규칙과 그런 걸 아이들한테 좀 이제 제대로 알려주자. 그래서 또 그것도 왜요? 네. 얄짤없죠. 허용하실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좀 엄한 편이어가지고. 엄하지. 이것도 의견이 안 맞죠? 뭐가 엄하냐고. 아, 그거 문제네요. 그거 엄한지 모르신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6살, 8살인데 이제 청소를 매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공부를 안 해도 된다? 하지만 걔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 습관? 아침에 일어나면 이부자리 정리하는 거, 뭐 이런 청소 이런 거는. 꽤나 엄하신 것 같아. 그죠? 8살이 안 하죠. 그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시키려고 하고 있다. 노력 중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뭐 물건이라도 아이들 들고 하게 하거든요. 팀워크를 여쭤봤다가 가족이 파트너. 팀워크 좋아요. 네. 할 말은 없지만.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서점하고 심리 상담 센터를 같이 하다 보니까. 네. 전화번호는 하나를 써요. 건물도 이제 같이 쓰죠? 네네. 이러니까 어떤 외부에서 의뢰가 강의 제안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왔을 때 가끔 이제 심리 선생님한테 더 이제 좀 뭔가 문의가 많이 오기도 하는데 시간상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제안을 할 수 있어요. 뭐 심리 뭐 이런 거는 지금 시간이 좀 안 맞는데 혹시 그림책 테라피로 그렇게 될까요? 뭐 했는데 그쪽에서 오케이를 한다면 저는 이제 강의를 찾아가서 왜냐면 마음이 연결된 어떤 그런 같은 맞아요. 방향성이 내용을 가지고 같잖아요. 네. 방법만 약간 다를 뿐. 그래서 제가 몇 개 강의를 같은 주관에서 인터테 인터셉트 맞나? 이렇게 체감을 그래서 새로운 일을 또 경험을 하게 되고 제가 원래는 할 일이 아니었는데 저한테 이제 기회가 와서 제가 강의도 대신 할 때도 있고 이건 팀워크라기보다는 그냥 기회의 나눔이네요. 그냥 그거는 꼭 부부 아니라 그냥 동종 이렇게 업계에서 팀워크로 잘 되는 게 있어요? 아, 팀워크로? 네. 팀워크로? 저는 그런 게 둘이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뭐 예를 들면 심리 같이 이렇게 진행하면서 제가 뭐 음악을 같이 뭐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그림책을 뭔가 소개하고 그 뒤에 심리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아, 나무들 선생님은 타로로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직접 개발하신 건가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타로로 어떤 식으로 이제 심리 상담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저도 이제 타로를 상담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심리 상담 하는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중요한 건 타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말을 껴 맞추는 거예요. 말이 좀 그렇네요. 아 진짜예요? 아 나 이거 너무 이렇게 웃기고 아니요 아니 뭐 되게 심오한 게 나올 아니 그게 근데. 아니라 그게 그 있잖아요 마술사들이 자기 비법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건데 그냥 완전 그냥 대놓고 말하는 그런 느낌이야. 말을 껴 맞추는 거예요. 네. 제가 배웠을 때도 그랬고 배웠을 때도 그랬어. 네. 상담사가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타로를 가르쳤잖아요. 네. 그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타로를 처음 그냥 타로로 배우는 사람들이 그걸 못한대요. 이 앞뒤에 스토리가 어떻게 깨어지고 그래서 당신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 사람들은 타로 의미만 갖다 놓고 막 고심을 너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타로 보는 이유였으니까. 그치. 그러면 이게 말을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 상담사들은 이제 정통 상담사 이런 그런 타로 그냥 아니고. 그것도 그렇고 그냥 뭐 이렇게 몇 시간짜리 교육받고 이렇게 나 땄네 이런 사람들 말고요. 네네. 우리는 계속 그걸 수련한 거거든요. 네네. 사례 개념화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의 인생이 왜 이런 굴곡이 이어져서 지금의 증상까지 어떻게 오는 것인가를 하나의 스토리로 꿰는 작업을 수도 없이 한 거예요. 수도 없이 정말 너무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은 가닥이 나오는 거죠. 그냥 타로 카드가 막 중구난방으로 펼쳐져 있어도
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 하면 말이 되지 않나? 감이 그냥 확 오는 거죠. 그럼 사실은 타로 카드가 아니라 아무 카드를 놨다고 해도 맞아, 맞아, 맞아. 아무 그림을 놨다고 해도 어쨌거나 그냥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그냥 해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림책 있잖아요. 아무 그림책이나 아무렇게나 갖다 깔아놔도 어찌가나면 어쨌거나 평타 이상을 칠 수 있다. 그래서 그래서 프로그램이라 하면은 기존에 갖고 있던 이런 베이스가 잘 깔려있기 때문에 탄탄하게 깔려있으니까 도구일 뿐이에요. 네, 네. 그렇군요. 이 타로가 왜 그래도 타로의 그 우연성을 믿고 그 그림이 나에게 주는 예지력, 미래를 보여줄 것이다 라는 어떤 기대감 이런 걸 다 갖고서 이제 타로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 그것도 해당이 되죠. 이제 동시성의 원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금의 심리적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카드를 나도 모르게 네, 터치를 한단 거잖아요. 말이에요. 네. 네. 중요한 거는 이건 어느 순간 무엇을 가지고도 다 일어나는 일이라서 타로가 아니고도 내가 이렇게 보다가도 내가 이 책을 몰라요. 골라서 거기서 어떤 메시지를 뽑아낼 때 이때 이미 타로 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해되잖아요. 그죠? 근데 타로는 좀 더 적나라하죠. 그림이 이렇게 뭔가 있고 메시지가 원래 뭐가 있고 예언적 요소가 있는 것 같고 상징적인 그림이 막 있고 하니까 더 막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혹해진 상태로 보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마술적인 효과까지 섞여가지고, 그게 더 굳이 따지면, 좀 더 이용을 하는 거네요. 네. 타로의 그, 그렇죠. 갖고 있는, 원래 갖고 있는. 좋게 얘기하면 치료적 효과가 더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뭘 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자. 지금 그 얘기 하시다가, 타로로도 하시지 않냐, 이렇게 네. 하다가. 그래서 타로를 가지고 심리 치료적으로 쓸 수 있다. 네. 네. 그냥 그거는 하나의 도구다. 네. 또 어떤 거를 또 하고 계시는지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저거의 일환이었어요. 제가 퇴근 후 마음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퇴근 후에 마음을 돌보는 시간. 네. 그렇다고 해서 뭐 퇴근한 시간 꼭 그런 건 아니고 육아맘들에게는 아이들 등원시키고가 네. 그러니까 되겠죠? 근데 이제 주로는 저녁에 했으니까 퇴근 후 마음학교라고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심리 상담에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좀 가르쳐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하는 팁들을 드릴 때가 있어요. 네. 기술 가르쳐 드리고 예. 그러면 그때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네. 아 가면 해봐야겠다. 근데 잘 안 되죠. 그렇죠. 네. 악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문가가 한번 코칭을 딱 해주면 큰 선생님이 아, 갑자기 맥이 탁 풀려나가는 것처럼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예 붙잡아 놓고 오세요. 이 자리에서 직접 우리 해봅시다. 아, 연습을 같이 하는 거구나. 네, 전문가가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똑같이 해드릴게요. 라는 취지로 처음에 했어요. 그거를 이제 심리 상담비는 고가잖아요. 네. 일반 사람들 생각하기에. 고가이기 때문에 그걸 대폭 낮춰서 네. 자율기부제로? 원래 자율기부제로. 아, 정말? 네. 1,000원 내고 싶으면 1,000원 내라. 네. 만 원 내고 싶으면 만 원 내세요. 이런 네. 느낌으로 해서 와서 그런 걸 돌리다가 그 일환 중에 하나가 명상 모임이었어요. 그, 안 그래도 저도 좀 약간 그 명상 음악, 명상 프로그램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저도 40대가 되면서 좀, 어렸을 때와 또 성인이 된 후에 나에 대한 각성이 딱 되는 어떤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 내가 정상적이지 않은 삶을 살았구나. 예를 들어 뭐 가정폭력이 있었다. 그리고 약간 방치되어 살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저만의 어떤 그 트라우마들이 있어요. 그거를 다 각성하고 그러면서 또 결혼하면서 또 남편이랑 같이 사니까 다른 환경에 있었던 사람과 저와의 이 비교점들이 자꾸만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우울증이 와가지고 한 1~2년 치료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상담 선생님도 계속 이제 치료도 받았고 그래서 명상이나 이런 걸 막 이렇게 잘은 몰라도 막 찾아는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 되게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걸로 분명히 내가 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되게 막 기획을 하고 싶고 앞으로 이제 막 할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그래도 전문가 선생님 계시니까 명상이라는 것의 어떤 포인트? 그리고 만약에 음악으로 명상을 좀 이끌어갈 수 있다면은 어떤 거를 좀 꼭 가져가면 좋겠다.
뭐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이런 건 사전 질문이 있어서야 준비를 해오는데 좀 당황스럽네요. 첫 번째 뭐 명상. 명상의 포인트, 명상할 때 내가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런 것 좀 네. 궁금해요. 명상 기법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저도 뭐 그걸 다 체험해 본 게 아니고 이제 워크숍이나 이런 데 가서 계속 맛은 봤지만 그래도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됐던 거는 그냥 부처님 수행했던 그대로였던 호흡 관찰하는 거예요. 아, 호흡을. 네. 들고 나는 숨을 관찰하는 거죠. 그럴 때 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거를 계속 따라가고 있으면 막 생각이 막 뭉게뭉게 퍼졌다가 저녁 메뉴 생각했다가 아, 그 사람은 왜 그랬지 막 옛날 생각도 났다가 네, 막 네. 그 휘몰아치는 가운데 계속 호흡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계속 관찰하다 보면은 정말 신기하게 공백이 느껴져요. 일순간. 생각과 생각 사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쾌감 때문에, 이 고요함 때문에 너무 좋았었던 기억이 있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명상을 계속하고 싶고, 네. 이런 상태를 만약 유지하면서 산다면 얼마나 세상을 투명하게 보고 마음도 맑은 상태로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맞아. 네. 약간 진공을 느꼈던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흔히 제가 비유하기로는 여러분들도 다 겪은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비유하기로 언제?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바닷가 가가지고 처음에 그냥 바닷가 딱 봤을 때 있잖아요. 와, 이거? 네. 와! 하는 그 찰나의 순간. 그때 뭐 생각을 되게 많이 하나요? 아니면 뭐 분석해서 너무 좋아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대본에 너무 좋잖아요. 또는 산에, 정상에 너무 힘들게 올라가다가 전망이 갑자기 탁 터졌을 때. 조금 알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잠깐이라도 딱 탄성이 해서 일어나는... 생각이 끊어지는. 네, 판단이 아니에요. 그리고 매일 아침 잘 자고 일어났을 때 그 순간 아직 오늘 뭐 해야 되지 고민하기 전에 이 따뜻한 가운데서 이 편안한 가운데서 좋다. 한데 너무 좋은. 저는 이 얘기를 하니까 명상 수련을 뭐 예를 들면 몇 밤 며칠 이렇게 다녀올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렇게 이 사람 그때 몇 밤 며칠이었지? 5박 6일이었나? 명상회장 갔을 때? 다녀왔는데 진짜 사람이 이제 5박 6일을 지내고 왔잖아요. 5일일 거예요. 문을 열었는데 후광이 비쳐. 진짜? 얼굴이 정말 이렇게 얼굴빛이 환해지고 원래 되게 좀 찌들어 있어요. 워낙에 생각이 많고 항상 이렇게 막 뭐가 돌아가는 사람이어가지고 이렇게 기본값이 약간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라면 그날은 이제 그 명상을 마치고 딱 문을 열었는데 세상에 이게 이렇게 환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명상을 간접 체험한 사람인 거죠. 이렇게 체험을 한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모습이 한 3일도 안 갔던 것 같아요.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왔으니까. 저도 그러니까 이런 깊은 명상까지는 아닌데 이제 권유한 어떤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명상을 뭐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뭐 이렇게 다른 선생님이 진행하는 걸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저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냥 내가 조금 더 나로 묻혀서 뭔가 내 안에서 막 돌아가는 어떤 그 시스템 안에 있는 거하고 명상은 약간 내가 좀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그래서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으로 보면 내 문제가 되게 아등바등했던 문제가 그렇게 아등바등해지지 않는 뭐 약간 그런 체험? 그래서 저는 이제 꾸준히 이렇게는 못하지만 명상이 참 좋구나라는 거는 알겠고 저도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명상 음악 쪽으로도 관심이 좀 있고 거문고는 제가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거문고 하면서 BGM으로 거문고 음색이 나쁘지 않겠다. 네. 그래서 아까 미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고 괜찮은 것 같다. 꼭 해보세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라이브로 이제 거문고 소리와 함께 명상의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것도 약간 이제 체험에 대해서 약간 더 공유하자면 네. 이제 그 힘든 명상을 하고 왔어요. 4박 5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시켜요. 주구장창 앉아있어야 돼요.
아무 이런 도구도 없어. 아무 안내 처음에 조금 하고 내내 침묵만 하다 오는 거예요. 앉아서 죽을 것 같거든요. 처음에 처음 죽을 것 같았어요. 다리도 아프고. 근데 일순간 그렇게 끊어지는 순간들을 느꼈고 이 고요함은 뭐지? 이렇게 고요할 수가 있어? 라는 놀라움을 체험했고 그런 상태로 어쨌든 자극이 없이 핸드폰이니 뭐니 아무 자극 없이 있다가 왔잖아요. 와가지고 집에 와서 딱 의자를 봤는데 어?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의자 안에? 의자 안에? 이게 뭔 소리예요? 띠오리! 의자는 그냥 의자로 보인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히 그것으로 보인다? 네. 그런 이야기인가? 되게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고 그 왜 성철 선생님이 그랬나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있잖아요. 아, 그때 알았던 거예요. 내는 평생, 나는 평생 의자를 못 보고 있었구나. 이걸 보는 순간에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을 포장해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필터로 계속 필터링 된 걸 보잖아요. 뭐를 보든지 하늘을 봐도 사실은 내가 보는 거니까. 근데 그냥 딱 그거 자체로 보였다. 네, 그런 신선함. 이게 너무 신선한 거죠. 너무 단순하고 뻔한 얘기인데 이렇게 평생 못하고 살고 그렇죠. 있었고 네. 지금도 사실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돌아오면은 아마 영상의 핵심? 뭐 이런 거는 그냥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아닐까? 네. 야. 더 씌우지 않는 거? 네. 너무 좋은 걸 팁을 얻었네 진짜. 그리고 그 고요함을 얻는다 그게 되게 엄청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고요함의 순간을 내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 왜 예전에 감각을 되게 일깨우는 그런 체험 중에서 왜 무슨 빛을 봤다 막 그런 거 명상에서도 그런 게 있다고 네. 예, 어떤 일순간에 어떤 빛이 느껴졌고 일반인들은 한두 번 한다고 해서 그게 잘 딱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소흡 정도만 하고 계속 다른 생각 나고 그러는데 아 근데 그 고요함을 얻는다 그거 제가 오늘 얻어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이제 이 분위기 바꿔가지고 제가 이 마르타의 서재에서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를 하나 추천해볼까 해요. 그래서 왜 진짜 우리가 처음 봤을 때가 아마 한 25년 전일 거예요. 고딩. 언니 노란 명찰 맞죠?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저보다 한 학년 위에가 노란 명찰이고 초록 명찰. 그 명찰로 학년 표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25년 정도 전에 우리는 우리가 나중에 뭐가 될까? 무엇이 될까? 하고 정말 그냥 25년 후에 이렇게 만날지 상상도 못 했죠. 생각도 못 했겠죠? 근데 또 이렇게 만나는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추천 노래는 저의 노래 중에서 무엇이 되어? 라는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난 그대 가까이
어째다요 이별할까 그대가 무엇이 되었어도 그 무엇이 되었어도 난 이 음반으로 듣고 하다가 직접 이렇게 노래 들으니까 운 거 아니야? 막 가사가 정말 가사 좋죠. 혼자 쓴 건 아니고 이 노래는 제가 그 이 노래 만들었던 시기에 굉장히 친했던 친구하고 얘기를 채팅을 하다가 그 넌 나중에 뭐가 될 것 같아? 그때만 해도 이제 젊었을 테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무엇이 되어도 너의 곁에 있는 무엇이 되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채팅을 하다가 그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 이거 가사로 쓰겠다. 그러고서 이제 가져와서 썼죠. 네, 저한테 굉장히 대표적인 곡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저의 가장 저를 저답게 만들어준 저답게 만들어준 곡인데 혹시 너답게 살아라라는 곡을 쓰시지 않았나요? 네. 자작곡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나무들님께 답가를 좀 청해봐도 괜찮을까 합니다. 네,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나긴 했는데 이상한 노래 실력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 네, 이 노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심리상담 책방 주제곡인데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의 인생이 이렇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노래예요. 우리는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고 싶고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은 멋있게 하고 삑사리 나면 봐달라는 뜻입니다. 그대 시작합니다. 그대 자신이 되세요. 언제나 그대가 자신이 안 된다면 그 누가 그대가 되어주나요. 와와와 그대 자신이 되세요. 언제나 그대가 자신이 아니라면 그 누가 그대 삶을 살아주나요. 와와와 그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오직 그대 자신이 되세요. 그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오직 그대 자신이 되세요. 오직 그대
자신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은 또 답가로 이렇게 검은 곡까지 갖고 와 주셨는데 네. 진짜 어려운 부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음악을 좀 들려주실까요? 네. 검은고에서 좀 제가 검은고의 매력을 좀 알릴 수 있는 곡 중에 좀 느린 산조 중에 진양조를 연주를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우리 미나가 노래를 해가지고 같이 좀 노래를 부르고 싶었으나 아 정말? 검은고를 타면서 노래하기가 쉽지 않아요? 안 해봐가지고. 아, 그럼요. 검은고 타면서 어렵죠. 어려워서. 저는 그냥 연주만. 연주만 할게요. 나무주 선생님은 검은고 언니 하시는 거 자주는 못 보시죠? 네, 희귀하죠. 아니. 근데 이렇게 딱 진짜 이 둥 하는 소리만 들어도 이 울림이 있지 않아요? 저는 검은고 묵직한 소리가 진짜 되게 매력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좋다. 이렇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건 실제로 보셔야지 아는데 그죠? 우리 나 항상 느끼는 건데 우리 현악기들은 이 현의 질감하고 이 울림의 공간감을 실제로 듣는 거랑 맞아요. 이 스피커로 통해서 듣는 거랑 너무너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완전 다른 음악이야. 여기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다 이제 시멘트 벽 이런 그리고 이제 책들이 있는 곳이라서 이 공간에서 되게 울림 되게 좋네요. 맞아요. 네. 마이크 따로 쓰지 않아도 쓰지 않고 적절하게 너무 울리는 것도 아니고 맞아. 적당하게 책이 스며드는 소리가 나가지고 되게 따뜻하고 언니 여기서 많이 하세요. 하고 싶어. 아까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여기서
음정 없이 왜 흔드는 소리 있잖아요. 아, 농양. 네. 지저분한 소리 내는 거. 네, 네. 마찰음.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악기에서는 그런 것들을 거의 무시하거나 빼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좀 배제하는데 네. 이거는 살려요. 네. 네. 그래서 약간 수묵화에 그 그리다가 약간 틴 점같이 막 네. 느껴지면서 근데 그것도 예술의 하나가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여백도 다 포함시키는 그런 느낌들? 이게 진짜 바로 옆에서 들으니까 더 좋네요. 제일 다정한 말씀해 주셨어요. 역시 악기를 하죠. 원래 팀워크 좋아요. 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추천해 주실 책 한번 좀 저 소개도 해주시고 조금 낭독도 부탁드려볼게요. 네, 얼마 전에 낭독 독서 모임으로 제가 했던 책이었어요. 아, 이거 인스타에서 봤어요. 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책이었고요. 네. 천천히 낭독하고 올리고 함께 나눴던 그런 책인데 사실 모든 구절이 다 정말 너무 좋았지만 그 중에 가장 좋았던 부분 네. 읽어드릴게요. 네. 오늘 밤엔 여러분에게 마법의 주문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갈등의 싹이 트려고 할 때, 누군가와 맞서게 될 때, 이 주문을 마음속으로 세 번만 반복하세요. 어떤 언어든 진심으로 세 번만 되낸다면 여러분의 근심은 여름날 아침 풀밭에 맺힌 이슬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다들 그 주문이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이 주문은 제가 가장 필요할 때 퍼뜩 떠올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떠올리면 언제나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죠. 더 겸손하고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합니다. 그 내용을 좀 고르셨던 이야기 조금 해주세요.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네. 이 책을 쓰신 분은 지금은 돌아가셨고요. 스님의 삶을 선택하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현실로 다시 돌아오셔서 결혼하고 조금 사시다가 그러면서도 계속 사람들에게 명상이라던가 그런 깨달음에 대해서 많은 메시지를 주고 돌아가신 분이 쓰신 책이고요. 이분이 처음에 서양 분이거든요. 아, 예. 근데 서양 분인데 회사 생활도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이런 어떤 깨달음을 구하고자 그래서 태국에 있는 작은 숲속에 승려가 되죠. 그런 과정들을 책에서 이렇게 써주셨고 그 중에 사람들이 질문을 한 내용을 가지고 대답을 이 책을 통해서 이제 하신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수행한 결과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이분이 그 어떤 많은 깨달음이 있었을 건데 그 중에서도 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몸으로 이제 깨닫고 그렇게 살아내기까지의 이야기가 아주 감동적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을 진심으로 하기까지는 쉽지가 않았는데 맞아요. 처음에는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걸 왠지 나의 실패를 받아들여야 하고 내 부족함도 다 인정해야 하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서글프다가 그럴 수 있지라고 정말 마음 깊이 느꼈을 때는 그 예를 들면 이런 갈등 상황일 때 이런 갈등 상황일 때도 내가 무조건 옳다라고 했을 땐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틀릴 수도 있지
약간 주문처럼 외웠어요. 정말로. 내 마음을 다독거리기 위해서라도. 했는데, 마음 안에서 그 응어리가 풀어지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꼭 오를 순 없지. 라는 어떤 인정이 되면서, 내 마음이 일단 편해지고, 그런 거죠. 주먹을 꽉 쥐다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폈을 때,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한데, 그런 느낌이에요. 마음이 이렇게 막 움켜쥐고, 절대 뭐 나는 놓지 않을 거야. 뭐 이런 힘주던 마음에서 이렇게 풀어지는 그 마음. 이 마법의 주문이 그런 역할을 너무 좋았어요, 언니. 지금 언니가 해주시는 말이 또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낭독해주셨던 내용도 좋았지만, 풀어주신 이야기가 또 저를 이렇게 다시 또 힘을 풀게 해줬어요. 감사합니다. 좋았어요. 네. 이번에는 그러면 나무들 선생님의 추천서와 낭독을 좀 부탁드려 볼게요. 네, 제가 책을 두 권을 골랐다가 뭘 할까 하다가 지금 나눠주신 내용 때문에 급 바꿨어요. 이런 팀워크 좋은데? 그러니까. 원래는 예언자의 결혼에 대하여를 읽어드리려고 했어요. 꼭 읽어보세요. 네. 이제 선물 드려야겠다. 결혼에 대하여. 사야죠. 그 대신 지금 얘기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대목을 읽으려고 하려다 저걸 읽으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와서 다시 바꿨어요. 인생수. 이제 절판됐어요. 네. 이 첫 장면. 네. 전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우리의 워크숍에 참가한 40대 초반의 여성이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나는 혼자서 차를 몰고 시내 외곽 쪽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라 고속도로가 붐볐지만 어서 빨리 교회로 나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고속도로 중간쯤 갔을 때 앞서 달리던 차들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나도 차를 정지한 뒤 백미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내 뒤를 따라오던 차 한 대가 전혀 정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그대로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차는 전속력으로 돌진해 왔습니다. 그 차의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한눈을 팔았으며 곧 내 차를 강하게 들이받으리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차의 속도 그리고 내 차와 앞차의 간격을 볼 때 나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순간 나는 운전대를 움켜쥐고 있는 내 손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꽉 잡았던 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이었고 그것이 내가 그때까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도 않았고 이런 식으로 죽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양손을 옆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운전대를 놔버린 것입니다. 삶에 그리고 죽음에 순순히 나 자신을 맡겼습니다. 뒤이어 엄청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얼마 후 사방이 고요해지고 나는 눈을 떴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나는 하나도 다치지 않고 멀쩡했습니다. 내 앞에 있던 차는 박살이 났고 뒤차 역시 완전히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내 차는 그 중간에서 마치 종잇장처럼 구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내가 몸에 긴장을 푼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근육이 긴장하면 심한 부상을 입을 확률이 훨씬 커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큰 선물을 받은 기분으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단지 다치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 이상의 더 큰 의미를 지닌 경험이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 알게 되었고 그것을 바꿀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늘 주먹을 꽉 움켜쥔 채 살아왔지만 이제는 손바닥 위에 부드러운 깃털이 놓인 것처럼 평화롭게 손을 편 채로도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나 자신을 가까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가 마음이 맞아가지고 같은 비슷한 맥락의 추천 낭독을 해주셨네요. 이거 뭔가 그렇게 긍정하지 않는 기운. 어 아니에요, 긍정이에요. 아, 네, 오늘 저는 오늘의 시간이 되게 좋을 거라는 건 알았지만 이게 재밌고 웃길 거라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되게 진지하고 그러게요. 깊은 이야기 많이 나누겠지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깊은 이야기는 맞았지만 되게 재밌게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완전 예상해. 우리 아까 밥 먹을 때도 이럴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서로 그래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저는 우리의 인연이 아 이런 인연이 또 다 있구나 싶기도 하고 앞으로도 우리 뭐 언니도 여기서 혹시 뭐 북콘서트라던가 아니면은 뭐 명상 혹은 이런 거 있으실 때 저도 불러주시고 그러니까 그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를 꼭 불러야겠다. 책이랑 이 국악기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거를 우리가 대전 대전 시티에다가 알려줍시다. 그럽시다. 네. 언니랑 또 선생님 어떠셨는지 한마디씩 해주세요.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웃기려고 전혀 안 했고요. 네. 그랬더니 그랬는데 웃겼다니 참 뿌듯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공간에서 사실 다양한 것들을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또 와주셔가지고 언제 유튜브라는 걸 촬영을 하겠으며 그리고 이렇게 다채로운 활동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런 기회가 온 것이 참 좋았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화면으로 보셔가지고 조금 더 다를 수 있겠는데 여기가 되게 풍성하고 따뜻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울림들을 그대로 화면으로도 전송시킬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라이브로 보러 오시라고 해야죠. 마르타 서재로 오십시오. 오세요. 대전 그렇게 멀지 않습니까? 저도 미나를 오랜만에 만난 것 자체로도 너무 좋았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20년 좀 넘는 시간을 좀 이렇게 곱씹어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린 참 많이 뭔가가 달라지기도 했지만 또 여전한 부분이 있고 맞죠? 네. 그리고 나는 그 미나 어제 만나기 전에 밤에 자면서 떠올렸죠. 그때 이제 내가 마지막에 봤던 그런 모습. 미나 참 웃겼는데. 맞아. 그런 거. 그러면서 미나는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뭐 궁금하기도 했는데 여전히 여전하다고 봐주기도 했고 그런 것들도 좋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좀 이 뿌듯함이랄까 이제 마흔이 넘어서 맞죠. 각자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만났구나라는 생각에 되게 벅차기도 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를 위해서 뭔가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중에 우리가 만났다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서로 뭔가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연주를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되게 귀하다. 맞죠. 이런 경험 이런 시간이 너무 귀하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악기를 이렇게 앞에서 직접 연주를 하니까 왜 그런 제가 지금 본업이 연주자가 아니어서 그런지 여기서 이렇게 스멀스멀 나도 연주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너무 좋다.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아 미나가 이렇게 해서 나를 만나려고 이렇게 또 여기까지 와줬나? 그러니까 나의 이런 연주하고자 하는 동기부여. 아 나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또 재밌기도 하고 뭔가 머릿속에서 그래 그러면 뭐 이런 걸 해볼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또 이렇게 스치기도 하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요. 저도 언니랑 우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다른 선배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살다가 비슷한 방향에서 만난 게 너무 신기하고 아 참 사람 인연이란 그리고 결국은 사람은 이런 방향을 추구하게 되는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도 되게 복잡한 많은 좋은 심정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되게 많이 반가운 마음이 되게 크고 그러니까 안 만날 줄 알았던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인연이 닿아서 만난 게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계속 연락하고. 좋아. 네. 일단 순산하시고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우리가 계속 인연을 이어가서 하고 싶은 우리의 일들이 하여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전파를 나도 받고 사람들에게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어쨌거나 우리의 기본 그냥 깔려있는 베이스인 것 같아요. 그거를 계속 잘하면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게 그냥 잘 사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음악과 책방에 들어가신다 여덟 번째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로써 음악과 책방 2022년 시즌을 이제 종료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가 남산만에 9개월이라서 막달로 들어가서 이제 몸살이기로 내년에 이제 아이를 낳고 또 이 책방 시리즈가 제가 하면서 너무 저에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놓치기가 좀 아까워서 내년에도 될 수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시즌을 좀 계속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출산하고 아이를 갖는 그 안에서 또 종종 소식을 드릴 테니까 2년의 끈을 놓지 마시고 저에 대한 관심을 놓지 마시고 내년에 또 이제 새로운 앨범에 대한 계획도 있으니까 음악도 계속 찾아 들어봐 주세요. 그러면은 정말 조금 꽤나 나중에 다시 뵙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같이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를 사랑한다는 얘가 이제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 나중에 버전으로 나왔는데 난 사실은 얘보다 얘가 더 좋긴 해. 아, 그래요? 이것도 이게 되게 이게 보편적일 수 있어. 사랑하는 게 더 좋긴 하네. 왜냐 얘를 이거를 지금 난 우리 어머니 생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책 선물도 하나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약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내용이라서 좋네요. 나는 항상 나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 나로서 완전하다. 요걸로 해야겠다. 좋아요. 요거랑 얘 여기서 그냥 가져가. 자. 판매해 주십시오. 정말 좋은 책들만 고르셨네요. 그죠? 네. 누가 추천해 주셨는지. 강추. 이거는 네. 혼자 하기 조금 어렵달까? 그러니까 꾸준히 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같이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조만간에 제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예요. 아, 이걸로 매일 써야 되는 거라서 뭐 예를 들면 좀 인증이라던가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은 게 있어서 이거 하실 거면 저 들어갈래요. 53,000원입니다. 네? 네. 영수 증에 그치? 이렇게 예쁘게 자기 가게 이름을 쓴 건 처음 봤어. 포스윙이 어디 거예요? 포스윙이 아니고 카드 그러니까 카드 단말기. 단말기가 그냥 별거 아니고 여기다 이제 넣을 수 있어요. 넣은 거야 언니가. 포스윙이 다른 게 아니고 보통은 이게 안 나오잖아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예쁘게 폰트가 안 나오는 이미지를 뭘 하나 넣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니니까 그렇게 하신 거지. 네. 그러니까? 이거 봉투에 넣어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가져. 아이 멀어. 이거는 내가 선물로 주고 싶은 책인데 너무 아이들한테 읽어줘서 너무 좋고 읽으면서 나도 너무 좋고 나 이거 읽으면서 진짜 몇 번은 울었던 것 같아. 너무 따뜻하고 이렇게 사랑해줘야지. 그러니까 아이가 낳고 나서 이제 커서 이 아이가 부모가 되어서 엄마를 떠올리는. 아, 딱 우리 얘기네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너무 좋고 계속 이 이야기 계속 나와.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가 계속 후렴처럼 반복되는데 얘가 정말 중간에 사춘기가 돼서 막 뭐 이렇게 깽판을 쳐도 엄마는 그래도 잠든 아들한테 자장가처럼 이 노래를 불러주는데 근데 이 얘기만 해도 약간 몽플해. 너무 좋은 책이어서 제가 나중에 아이에게 읽어줘서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해요.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선물해 주셨어요. 이거 너무 예쁘다. 펜이랑 그니까 얘는 감사한 걸 하루하루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다섯 가지 정도 항상 이게 그럼 이제 이 감사한 습관도 들이고 이게 나중에 쌓아서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편지지예요.
일기를 약간 쓰는 느낌이네요. 감사합니다. 예. 선물 많이 가져갔다.